자, 안녕하세요. 기독기독의 덕주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키보드입니다. 왜 처음 보냐면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만들고 유통하는 그런 제조사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OGN K550G Genesis 1이라는 광축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가 뭐 일반적인 체리 스위치, 뭐 오테뮤 스위치, 카일 스위치 이런 스위치를 쓴 제품이 아니고요. CJ 스위치를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이 키보드는 어떤 키보드일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네요. 일단은 키보드 루프 커버가 있고요. 설명서, 보증서가 있고 키보드 본체가 있고요. 퀵캡 리무버랑 스위치 리무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개봉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첫인상은요, 평범해요. 배열이 104키고 제조사 설명 기준 1.24kg 이거든요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많이 무겁진 않고 적당히 무게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하우징은 좀 평범한 인상인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 겉에 도장면이 약간 펄 느낌이 들어가서 이게 플라스틱 하우징인데 금속재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요즘 뭐 비키 스타일의 바디가 많은데 이 제품은 비키 스타일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 클래식 스타일이고 그 중에서도 좀 키캡이 약간 상판 아래로 많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전혀 보이지 않죠. 어떤 각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깔끔하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OGN Entus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게임단 OGN Entus의 팬분들이라면은 소장해도 괜찮은 그런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측면은 뭐 특이점은 없고요. 이쪽에 약간 파인 부분이 있고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고, 자, 옆쪽은 스텝스 컬처 2 방식으로 스텝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칠 때 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 경사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뒤쪽에 다리를 세우지 않더라도 키보드를 칠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각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뒷면은 겉보기에는 뭐 특이점은 없어요. 보시면은 다리가 있고, 네, 다리 생각보다 진짜 짱짱하네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가 있습니다. 제조사 설명 기준으로는 완전 방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빠지는 구멍이 여기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은 네, 밀체형 케이블이고요. 재질은 패브릭 재질을 썼고 연결 커넥터는 하나. 밀체형 케이블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하지만 뭐 LED는 레인보우 색상의 LED를 썼고요. 밝기가 뭐 여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조명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꽤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인이 영문 각인이 나오는 부분에만 이게 그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투과가 좀 잘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타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자, 이 축이 특징이 제가 눌러본 느낌으로는 카일 박스 축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박스 100축 키보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를 때 느낌이 박스 백축처럼 약한 티클릭 느낌이긴 한데 소리의 특성은 박스 백축이랑 약간 다르고 조금 더 우렁찬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CJ에서 프로게이머들이랑 함께 설계를 한 스위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3개를 뽑아볼까요? 자, 제가 키캡을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인이 있죠? 스위치에. 보시면 CJ Entus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CJ Entus 프로게임단이 지금은 OGN Entus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레어템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싶은데? 이게 겉보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뽑아가지고 까볼게요. 이렇게. 됐다! 자, 저희가 스위치를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요. 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거 왼손에 있는 거. 위쪽에 보면은 뭔가 이상한 날개 같은 게 더 달려 있어요. 일반적인 스위치, 박스 스위치나 뭐 체리 스위치들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럼 스프링을 한번 빼볼게요. 스프링 빼고 이상한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보면 좀 보일까요? 보이시죠? 이게 끝부분이 약간 휘어져서 둥글게 마감 처리된 구조물 같은 게 두 개가 올라와서 이 중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중간 공간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상한 구조 있죠? 날개 같은 거. 이렇게 틱
틱틱하고 소리가 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J 엔투스에서 프로게이머들과 CJ 엔투스 구단이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축입니다. 자, 키캡은 ABS 더블샷 키캡이에요. 에코에서 유통을 했던 크리스탈 키캡이랑 좀 유사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이게 투명한 ABS 수지 안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우둘투둘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다만 이 키캡이 이게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건 좋은데 약간 너무 부드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에 좀 땀이 찬다거나 기름때가 묻었다거나 하면은 끈덕끈덕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이 완전 방수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완전 방수라기보다는 워터 레지스턴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IP 뭐 68 등급이다 뭐 무슨 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이 제품은 완전 방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희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골고루 한컵 분량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으면 밑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죠. 아까 봤던 아래쪽에 물 나오는 구멍 세 군데로 이 물들이 방금 집어넣은 물들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넣은 상태에서 쳐지는지 한번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잘 들어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인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키에 인식에 문제는 없고 동작에 문제는 없는 걸 봐서는 완전 방수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물을 쏟는다든지 뭔가를 쏟았을 때 물에 담가서 씻는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충분히 내구성을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완전 방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업계라든지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물속에 뭐 여러 번 담근다든지 아니면은 물속에 아주 오랫동안 담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PCB의 방수 코팅이 날아가 가지고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공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물속에 뭐 너무 오래 담근다든지 혹은 뭐 너무 여러 번 담갔다 뺀다든지 너무 깊이 담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방수 효과를 보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일상적인 수준의 방수가 안전하게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은 일단 내구성이에요.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물을 붓는 정도의 방수는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키캡의 각인이 깔끔해요. 이건 뭐 취향에 따라 갈릴 수는 있지만은 한글 각인이 특히 깔끔하게 나와서 일반적으로 쓰기 좋다는 거. CJ 엔투스 팬들이나 OGN 엔투스 팬들에게 나름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소리가 약간 시끄러운 편이에요. 이런 스프링 소리라든지 혹은 스위치를 이렇게 강하게 타건했을 때 소리가 좀 울리는 경향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번에도 비껴갈 수 없죠. 분리형 케이블 좀 넣어주세요. 저는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이 좋아요. 분리형이 일체형보다 못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까도 보셨지만 스위치를 뽑을 수 있어요. 스위치 교체형이거든요. 근데 구성품에 스위치가 없었어요. 스위치 교체형인데 스위치를 안 넣어줬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한두 개 정도 넣어주면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었죠. CJ 엔투스, 지금은 OGN 엔투스죠. OGN 엔투스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OGN K550GC 제네시스 1 모델 키보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고요. 이 제품의 어떤 타건 영상, 타건 소리, 타건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타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키덕키덕의 덕주임이었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키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